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와 우리 교회에 오시고 또한 각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충분히 재충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작년 12월, 그 겨울은 저에게 더욱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은 아내가 암이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듣고 멍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뭐지?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두려움이 저의 마음과 생각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저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올 1월에 수술을 해서 지금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인생의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사에게도 그리고 그 아내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배를 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를 탄 제자들에게 바람과 물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그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훨씬 가깝게 있거든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평생 먹고 놀고 그래도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요? 경제적인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100%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그때에 또 환호하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은 재촉하여서, 직역하면 억지로 그들을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 지방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억지로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인생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님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자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도착하게 된 것이죠. 날이 점점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강한 바람이 그 배를 뒤덮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내가 제자들이 가고 싶었던 방향으로 분다면 너무나도 금방 그곳에 도착하겠지만 본인들이 가고 싶었던 건너편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그들이 가는 방향을 거슬러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바람은요 때때로 강력한 돌풍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오는데 갈릴리 바다의 동편 쪽은 굉장히 가파른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 비탈로 내려오는 바람이 차갑고 강하여져서 갈릴리 바다의 모든 것들을 흐트러놓게 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또한 파도 역시 2미터나 되는 파도를 그렇게 덮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배를 의지하여서 아주 초라한 배를 의지하여서 그곳에 내던져진 상황입니다. 사진에 보는 이 배가요 실제 예수님이 타셨던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배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배였고 또한 길이는 8미터 정도 그리고 폭은 1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무 배였습니다. 모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가 있는데 노가 없으면 또 손으로 저어야 됐었을 거고 바람을 타야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배였고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명조끼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초라한 배를 타고 날이 저물었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미친 바람이 그들을 덮치고 있고 새까만 입을 벌리며 그들을 향해 엄청난 파도가 덮쳐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저었을까요? 얼마나 땀이 나게 열심히 저었을까요? 노가 없는 제자들은 아마 손으로 막 그 물살을 헤치면서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이곳에 있게 되냐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약 6시간 이상 이 깜깜한 한밤중에 강력한 폭풍이 오는 이 바다 한가운데 내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도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아마도 얼마나 이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근데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면 고통을 동반하여서 고문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고문을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강력한 고통이 그 사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이 바,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벗어나고 싶어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그리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내던져진 상황이 바로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자들은 죽음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젊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고 또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의 바다에서 언젠가는 예고 없이 반드시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려 하지만 결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과 죽음의 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했던 인간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진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시간 동안 밤새도록 바다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때,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젊었던 그들의 인생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즉 가장 깊은 밤이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밤, 가장 깊은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밤에 별은 가장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제자들이 처해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셨습니까? 그 미친 바다와 파도를 밟고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가 바다를 걸을 수 있을까요? 욥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즉 하나님만이 바다 물결을 밟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욥기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제자들, 아 지금 하나님이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죽음의 바다를 밟아 건너실 수 있고 죽음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전날에만 해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환경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시험이나 또한 면접이나 수술 그리고 군 입대 등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버립니다. 자율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엘리트 샤프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주변 환경에 압도당했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공기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풍랑 가운데 그들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다 체념한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계속 잦아들지 않아요. 풍랑은 그들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깊은 밤이에요. 잘 안 보이죠. 달빛에 의존해서 보게 되는데 달빛에 의존해서 보니 뭔가 하얀 희끄무레한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유령으로 반응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죽음과 같은 이 폭풍에, 죽음과 같은 바다에 던져져서 육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극한의 공포로 인하여서 그들은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못 알아보는 거죠. 혹시 우리가 깊은 어둠과 이 죽음의 바다로 인해서 압도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제자들처럼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 상황에 의하여서 압도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환경을 압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강조점은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예수님의 처방이 뭐예요? 즉시 이르신 거예요. 즉 즉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심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처방이라는 겁니다. 주변 환경을, 주변 바다를, 주변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안심하라, 강력한 음성으로, 절대적인 음성으로 안심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의 풍랑은 잦아들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물 위를 걸어온 이 유령 같은 존재가 알고 보니 우리 주님이셨던 거예요. 아, 그토록 우리가 찾았던 예수님이시구나. 무리를 밟고 오신 그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마음이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그러니 환경과 상황을 보면 안심할 수 없어요. 안심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는 의미예요. 우리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용기를 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담대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해요. 도대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 이 말은 나야 나. 맞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나야 나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표현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나다라는 표현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모세에게 스스로 어떤 하나님인지 표현했던 그 표현의 방식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제자들에게 이 선포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의 압제로부터 출애굽을 했을 때 그 홍해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죽음 앞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홍해를 가르셨지. 그러면 홍해도 가르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풍랑 바다 여기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무기력과 절망과 공포의 바다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처방입니다. 혹시 지금 절망의 바다 가운데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초도 빠짐없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매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요,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하는 패턴으로 바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무엇을 들으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들으십니까? 평소 나는 무엇을 즐겨 듣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냐면요, 구약 통독입니다. 신약 통독이 정말 은혜 중에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는 구약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카톡방에 묶이신 분들 나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죽음의 고난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부르세요. 같이 일자고, 말씀으로 일어서자고, 말씀으로 힘내자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행복 아카데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어쩌면 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남아있나요 머릿속에? 사람은요, 연약해서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지속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래야 기억하잖아요. 음성을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 아카데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역시 성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마비되었던 영적, 육적인 모든 자율신경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28절처럼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얼마나 잘난 척을 하려고 물 위를 걸어가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난다라고 하죠. 그러니 뭡니까?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걷게 하실 수 있겠구나.
결국 이 고백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고백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왜 거르려고 했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는 편하게 쉽게 저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명하사. 즉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서 오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주님 제가 그 명령에 따라서 제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 그리고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말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당연히 기쁘셨겠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세요. 오라. 베드로가요, 지금까지 자기 안전의 가장 최후의 보루였던 그 배를 버립니다. 그리고 물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물 위겠죠? 예수님이 진짜 믿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께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는 순종을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찌 온전하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물질을 원하시기에 순종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가족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을 돕겠어.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니 내 것을 나누어 그들에게 섬기게 됩니다. 또 인간적인 문화에서는 내가 오대독자인데 내가 어떻게 제사를 그만둘 수 있겠어? 이것만 좀 놔두시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시니 제사를 끊고 순종합니다.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서 듣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죠. 매일 그 말씀을 듣고 매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순종하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듣고 한마 순종하는 것과 축복의 크기와 넓이가 어떨까요? 훨씬 크죠.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양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요. 뭡니까? 큐티예요. 혹시 큐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아유 큐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큐티 책을 사시면 됩니다. 행정실에서는 안 팔고요.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9월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보에도 큐티 본문이 나와요. 그 본문 가지고 날마다 말씀 주시는 것 가지고 내가 이것도 순종해보고 저것도 순종하는 적용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번 1학기 큐티스쿨 할 때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글쓰기로 생계를 유지하시던 분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글쓰기 강의가 다 취소가 됩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남아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필이었어요. 대필. 대신 글을 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써주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근데 큐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결단조차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행복 아카데미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큐티를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인하여서 대피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붙들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죠. 그냥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는데 어느 도서관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아닐 것 같지만 그분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하나를 제안받고 난 뒤 신기하게도 무려 세 군데 도서관에서 연달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있던 강의도 취소되는 이 코로나 시국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 순종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천사를 보내실 거예요. 천사 뒤에는 보따리가 있어요. 선물 보따리죠.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선물 주려고.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왔네요. 이틀이 지내도 3일 사이 얼마나 갑갑할까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그 선물을 못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큐티의 꽃은 순종입니다. 적용입니다. 또 하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베드로가 그럼 왜 무리를 거르려고 했냐는 거죠.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읽어보면 무리를 걷고 싶은 그냥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한 사람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물들 위로 당신께로 오라고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베드로가 왜 예수님한테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저 신비한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넘어가기 위해서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당신께로 오게 하소서. 즉 예수님과 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베드로는 기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구하는데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가? 아니면 좀 나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가? 아니면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 떵떵거리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신 때문에 나는 기적을 구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 동기이자 목적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무리를 몇 발자국 걸었어요. 사실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걸은 베드로였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물에 다시 빠져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기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 기적 자체가 우리 삶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버티게 해줄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교회를 떠나신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빠져 들어갔는지만 살펴보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 왜 빠졌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을 했어요. 그러니 안 빠졌어요. 근데 순간 옆을 봤습니다. 아직도 바람이, 파도가. 그러니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걸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이라는 이 단어는 두 마음을 품다 이런 의미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마음 한 마음만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도 품고 저 마음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바라보면 안 돼요. 한번 바라보면 다시 빠진다니까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흔들립니다. 제가 더운 여름날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말리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왜 어지러운가? 평소에는 안 어지러웠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거울이 선풍기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면요, 흔들리는 걸 바라보면 어지러워요. 흔들려요. 뇌가 흔들려요. 생각이 흔들려요. 몸이 흔들려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 계속 째려보는 게 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예배에 그리고 말씀에 기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이 이유예요. 그게 예수님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영상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들, 자녀들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 정말 100%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상으로만 들이다 보니 아이고 마음이 식어버린, 놀러가자 놀러가면서 봐도 돼. 이게 놀러갔다는 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100%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가 된 겁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 읽기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처럼 소리를 쳐야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소리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바다에 빠진 베드로, 주여 구원하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외치자마자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아까도 즉시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가 기도하자요, 기도하자, 베드로가 기도하자,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즉시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탁 잡습니다. 안 빠지게, 즉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손 예화를 통해서 저는 참 귀한 것들을 깨달았는데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손을 놔요.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내 안에서 작동될 때에 손을 놓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나를 붙들고 놓지 않아요. 절대 놓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또 하나의 손이 뭡니까? 또 하나의 손이 있는데 아버지의 손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아니 이렇게 정말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손을 딱 내리고 근데 구원은 받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 받아요?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여기 이렇게 잡고. 그런데 손을 딱 잡고요,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닐까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의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그치게 돼요. 모든 환경을 역주관하셔서 그것들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제자들의 마음의 풍랑을 먼저 거치게 해주셨죠. 뭘 통해서요?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과 또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이에 바람이 그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괜찮은, 와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아니 뭐지?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요, 도망간 제자들이 또 목숨 바쳐서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초계같이 버리는 거예요. 의심으로 또 의심과 확신 가운데 갈팡질팡하다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180도 그들의 삶이 모두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것과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으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고 우리의 삶도 송두리째 변화될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께 벌어진 모든 일이 내게도 이미 벌어졌고 지금 벌어지는 중이며 장차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확신과 의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죽음 같은 고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고통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밟으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소리칠 때마다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